전산동 동화쌤인데 이제 국어 중1 학생 이렇게 중간고사를 안 볼 줄 알았더니 이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시험 범위로 합니다. 자, 나무들이 목욕한대요. 근데 나무들은 목욕 안 하죠, 원래. 사람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목욕한다는 자체도 이제 의인법일 수도 있어요. 동물은 목욕을 안 하니까. 이해됐어요? 나무를 사람처럼, 의인법이 뭐예요? 사람과 유사하게. 이해됐어요? 자, 주제는, 중심 생각은, 자, 중심 생각이 먼저 봅시다. 나무들이, 뭐를 피웠어요? 꽃을 피우는 것이야, 꽃. 그러려면 꽃 피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응? 꽃을 피우려면? 응. 꽃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꽃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꽃을 피운 다음에 뭐가 돼요? 그 꽃이 떨어지면 꽃이 떨어진 자리에 뭐가 생겨요? 씨앗이 생겨요. 이거를 뭐라고요?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것은 새로운 씨앗. 이 꽃을 피우는 자리는 매년 새로운 데 나는 거예요. 맞이하기 위한 소중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소중한 거라고? 꽃을 피우는 거. 왜 소중해? 씨앗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맞이한다는 건 뭐야? 이 A를 하는 것은 이 B가 오는 것을 마중 나간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제는 뭐라고? 중심 생각이라 그랬죠? 주인주의 펼칠제? 제재는 뭐야? 주제 플러스 소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료야, 재료. 주제가 되는 소재, 그죠? 그죠? 근데 제재, 이게 제재가 맞나? 제재. 한번 써놔봐야지. 이렇게 써있죠? 책에는. 제재. 맞지? 제재와 제재. 응? 여기 있죠? 제재와 제재. 글의 제재, 주제. 그러니까 요 뒤가 맞죠? 제재. 맞아요? 응. 요게 재료제자거든요. 응. 그 주제 플러스 소재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또 제재. 주제는 주제할 때 제. 주제 플러스 소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타라고. 알았어요? 응.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응? 제재. 주제 플러스 소재. 그래서 제. 소재. 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주제 플러스 소재예요. 자,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뭐를 한다고요? 목욕을 한대. 나무들이 목욕을 한대. 목욕을 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나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나온대. 이해됐어요? 이걸 시로 써는 거예요. 현대 시로. 시로. 됐어요? 자, 이거 짧은 해보세요. 봄 햇살이, 아, 언제 꽃폈어요? 봄에. 햇살, 온도가 높으면 꽃을 피워요, 나무들이. 왜?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주목해서 보면, 나무들이 뭐라고요? 색색이 꽃을 피우죠, 색깔. 근데 나무들이 왜 꽃을 피울까? 까닭, 이유. 색색이 꽃을 피우는 나무들로 가득한 산이 있다는 거네, 이렇게요. 됐어요? 자, 짜임새.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걸 봤어. 주목은 뭐야? 봤어. 나무들이 있는데 이걸 봤어. 오, 그랬더니 이 색깔이 여러 가지야, 색깔이. 근데 왜 이렇게 꽃을 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생각하다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무들이 가득 있구나. 이렇게. 됐어요? 나무들이 누가 봄에 산에서 멋을 꽃을 피워요. 꽃을 갖다가 꽃을 피워요. 을이에요? 을이에요? 응. 꽃 을이에요? 을이에요? 응. 을. 부지런히 피우고 있어요. 무엇을 마중하려고? 씨앗. 어, 씨앗. 아까 나왔잖아요. 씨앗. 씨앗을 마중하려고. 마중한다는 거는 오는 걸 기다린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나오죠. 그 이유는 씨앗을 마중하려고. 그러면 까닭, 씨앗을 마중하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목욕 얘기는 아직 안 나왔네, 그죠? 다양한 무엇을 써서 봄산의 풍경, 풍경, 경치를 생동감 있게, 아,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독자에게 말을 건네듯이 친근한 말투로 사용했다. 말을 건네듯이 이런 거 봐봐, 뭐 이런 식으로 써있겠죠, 그죠? 응? 예쁘지 않니? 뭐 이렇게 썼고, 그죠? 다양한 뭐를 썼겠어? 비유? 비유법? 봐봐, 비유법. 비유법이 뭐야? 비유법, 수사법, 꾸미는 방법. 그러면 이런 의인법도 뭐라고요? 비유법, 사람처럼 꾸미는 거니까. 비슷하고 유사한 거, 비슷하고 유사한 비유. 됐어요? 자, 이거 보면, 아, 쓴 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거부터 볼까요? 자, 깨끗하게 씻자리. 아, 나무들이 목욕을 했을까? 목욕을 했었죠?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깨끗하게 씻죠? 꽃이 피어있는 자리, 꽃이 피어있던 자리는 깨끗하게 씻은 자리는 그죠? 씨앗을 뭐예요? 맞이함을 누굴 자라고 그래요? 품으려고 준비함, 마중. 이해되세요? 마중 나간다는 건가? 누가 오는 걸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나무가 있어. 여기 뾱 해서 꽃이 쭈루룩 펴. 그럼 요 꽃이 뚝 떨어지면 이 자리에 뭐가 생긴다고? 씨앗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거지. 먼저 나와서 기다리니까 마중이라고 쓴 거예요.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씨앗. 씨앗이나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소중한 일.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게 소중한 거예요. 이유는 새로운 씨앗을 맞이하는 거고. 됐어요? 자, 비유입니다. 비슷하고 유사하게 하는 효과를 보면 나무들의 핀 꽃을 무엇에 빗댔어? 자, 이거는 진달래 분홍꽃, 분홍거품. 오, 잘, 잘 찾네. 조팡나무 하얀 꽃은 하얀 거품. 자, 영상은 빨간 꽃은 빨간 거품. 요거는 뭐하고 같다가 아니라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럼 뭘로 했다고요? 꽃을 거품. 자, 거품이니까 꽃, 나무들이 이 거품이 있으니까 뭐 하라 한다는 거야? 목욕을 한다고. 하얀 거품으로 빨간 거품으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깨끗해지죠. 깨끗한 자리에 뭐가? 열매가 맺힌다고. 됐어요? 응? 그러니까 누구를 맞이하기 전에 목욕하고 깨끗하게 기다리고 그러죠? 응. 자, 햇빛을 받으며 꽃을 피워. 햇살 때문에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사람처럼, 처럼 이건 직유법이지만 사람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은유법이고 이거는 의인법, 사람으로 뭐라고요? 의인법, 사람으로 되는 방법, 인간처럼 하는 방법. 뜻이에요? 의인법. 의족 알아요? 의치, 의치 알아요? 의수, 의족. 가짜 손, 가짜 다리, 의수. 손을 만들어가지고 다리가 없으면 의족하잖아요, 의족. 사람처럼 하면 의인법. 그래서요, 나무들이 샤워한다. 샤워는 동물 안 한다고. 사람만 하니까 의인법. 누가 사람 같다고? 나무들이 사람들 같다고. 샤워하기 때문에. 됐어요? 깨끗이 씻는다. 마중간다. 오, 사람처럼 마중간다. 목욕한다. 이렇게. 깨끗이 씻는다. 샤워한다. 1번. 깨끗이 씻는다. 2번. 마중한다.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마중간다. 목욕한다. 3번. 이게 다 의인법. 그럼 다음. 의인법이 아닌 것은 5번 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색색의 꽃들이 가득 온 산에 써 있어. 그러니까 공중목욕당처럼 이렇게 쓰겠죠. 처럼. 요 글자가 있으면 직유법. 공중목욕탕이 어떤 거야? 색색이 가득한 온산. 온산이 공동. 왜 온산이? 어떤 게 같아서? 색색꽃. 색색꽃이 뭐야? 거품이 있다고. 색색꽃이 색색거품이라고. 거품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중, 여러 사람이 있는 목욕탕처럼. 온산이 목욕탕처럼. 왜?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직접 빗대는 거를 직유법. 자, 이 직접에서 직접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거품이라고 했는데 철험이라고 안 써 있어. 조팝나무의 하얀 공, 하얀 거품 이렇게. 은유법은 이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듯이처럼, 뭐뭐듯이, 뭐뭐인양, 뭐뭐인양한다, 사람인양한다, 뭐뭐같이 이게 써 있으면 직유법이야. 두 개를 비교할 때, A랑 비교랑 비교할 때 이 자리에 같이, 듯이처럼, 인양 이해되세요? 이게 있으면 직유법. 근데 이거는 뭐라고? A는 B 같다. B 같다 하면 가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A는 B다. 자, 이거는 돼지 같은 녀석하고 저놈은 돼지다 이렇게. 저놈은 곰이다. 가치가 없지. 그러면 은유법이야. 요거는 사람처럼. 요거는 뭐라고? 처럼 듯이 인양 가치가 있는 거. 자, 비유법을 쓰면 생생하게. 이거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비유를 하니까 좀 재밌다 그래. 새롭고 참신하고 새롭고 상상력으로 비유를 하니까 흥미가 높아져. 주제를 효과적으로 잘 설명해줘. 아, 그런 거랑 비슷해? 저놈은 곰 같아. 그럼 아, 잘 이해가 돼. 전달화 과정을 인상 깊게 전달해. 자, 인상 깊게 효과적으로 흥미, 상상력, 재미, 참신, 생생.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 됐어요? 응.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무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나무들이 목욕하는 거는 뭐라고? 꽃의 색깔들이죠? 응. 꽃의 색이 뭐라고? 꽃의 색 거품. 꽃의 색이 뭐라고요? 거품 같다고. 꽃이 거품 같다고. 됐어요? 네. 그걸 사람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틀린다면, 시험 문제를 해서 틀린다면 이게 틀리겠죠? 이 의인법하고 직유법 비교. 요게 틀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 여기 의인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못 외워서 틀리겠죠? 세 번째로 이 비유의 효과를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를 잘 못 찾아가지고 틀리겠죠? 됐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깨끗이 씻다는 의미가 뭐냐? 씻다는 게 나. 꽃이 피어있는 자리면서 꽃이 피어있던 자리죠. 있는 자리. 있던 자리는 깨끗이 씻을 거라는 거지. 그죠? 씨앗을 맞이하면서 씨앗을 품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깨끗이 씻은 자리, 요 의미를 몰라서 틀릴 가능성이 커요. 자, 다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